여러분, 쌍라이트 하면 떠오르는 배우 조춘 씨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영화 홍의장군에서 빡빡 민 민머리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 후에 바풀떼기 형사와 쌍라이트, 땡치리와 쌍라이트, 나르는 일지매, 슈퍼 홍길동 등등등등 200여 편의 영화에서 재밌고 맛깔나는 감초 연기로 우리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TV에서 못 본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올가을 새로운 액션 영화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춘 씨가요, 벌써 80이 넘으셨답니다. 아, 참 세월 빠르네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 배우 조춘 씨 연결해보겠습니다. 아, 조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아니, 저는 80이 넘으셨단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80하고도 둘이 됐습니다. 세상에, 80하고도 둘 되셨어요? 예, 예. 와, 아니, 그런데도 여전히 저 머리는 시원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아, 그것이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계속 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셔서 좀 기르려고 해도 스스로 어색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머리 기르라고 해서 못 기르죠. 근데 머리만 그대로가 아니라 실은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조춘 씨 최근 사진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 그러세요? 그저 근육질 몸매도 여전하시던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 금년에 또 10월 6일 날이요. 예. 10월 6일 날 제가 실버 미스터 코리아에 도전합니다. 아, 실버 미스터 코리아에? 예, 예. 그러니까 영화 촬영 가을에 시작하시는 거 말고 또 도전하시는 게 있으셨군요. 아, 그렇죠. 저 이제 육체미 대회에 이제 제가 또 나 도전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몸매도 여전히 우락부락하게. 아니, 그 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82 되셨는데. 그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뭐, 지금도 뭐, 못지않게 이제 젊은 사람한테 지기 싫은 그 욕심을 항상 욕구에 있으니까요. 아, 그럼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예, 저, 컨디션이 좋으면은 그냥 서너 시간 하고. 서너 시간씩.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하 못해도 이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는 항상 합니다. 그게 그냥 걸어 다니는 뭐, 저 경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헬스를. 그렇죠. 그러면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그 실력도 여전하시고요. 아, 물론이죠. 뭐 항상 몸을, 준비를 풀어, 몸을 항상 풀어놔야 되니까. 그 합이 몇 단이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27단입니다.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27단. 예,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거리 지나다니고 이러시면은 알아보고, 야, 쌍라이트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많죠. 아, 저 대한민국에서 저 모르면 안 죽죠. 간첩이죠. 예. 지금 40대 후반서부터 50대 되신 분들이 예, 예. 예, 청장년이 돼가지고 애엄마 되고 다 십자가 가가지고 그렇지만 22세대 사람들이 전부 뽀뽀뽀 세대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 프로 했던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린이 프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50대 그 청소들도 저의 팬으로서 맞아요. 지금도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거리에서 80 넘으신 선생님한테 어르신한테 30대 40대들이 야 쌍라이트다 뭐 이러면 기분 나쁘진 않으세요? 아이고 쌍라이트 갖고 쌍라이트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쌍라이트한테 쌍라이트라고 하는데 뭐가 빡빡이 가지고 빡빡이라고 그러죠. 또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름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 빡빡이니까 아 빡빡이 간다 하다가 이렇게 이름 기억 아 빡빡이 조춘이 간다 이러지 조춘님께서 가신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오히려 자부심으로 내 쌍라이트라는 별명이 없었으면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춘 씨 쌍라이트 아 이런 그 쾌활함 밝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연세에도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한창 인기를 얻다가 액션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죠. 예, 예.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액션을 하다가 그 낙봉을 잘못 쳐가지고 예. 신경을 건드린 거죠. 그
그때 그 큰 사고였죠. 예, 그 신경을 해서 지금 현재 몸에 지금 목 2번 경추에서부터 7번 경추까지 12개의 나사가 박혀 있죠, 지금. 12개의 나사를 지금도? 예, 보도가 박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액션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쿵하고? 아니, 낙법을 그 집어 던졌는데. 낙법. 낙법을 치면서 잘못해서 집어갖고 그냥 신경을 눌러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 일부 직전까지 갔었죠. 식물인간 일부 그래서 직전. 바로 그냥 그 응급병원으로 신천세과에서 응급병원에 가가지고서 아.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다행히 또 주치의를 잘 만나가지고 예, 예. 주치의 되시는 분이 또 제 영화를 안 본 적이 안 본 게 없더라고요. 팬이었어요 주치의가. 그러고 들어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조준식한테 내가 살 수 있는 그 인연이 됐고 예. 그래서 수술을 잘 맞춰가지고서 이제 예. 하고 다치고 나니까 예. 다치기 전까지 사람이 잘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아. 지금도 이제 보조운동을 해가면서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예. 목을 마음대로 이제 돌리질 못하는데도 이제 지금은 마음 놓고 돌리고 있고. 아. 제가 하나님의 그 저걸로 해가지고서 기도로 인해가지고서 제가 열심히 지금 아주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준 씨 그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연예 사업도 꽤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여든 나이에 다시 영화에 지금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작품을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화인가요, 이번 영화는? 지금 그 한주 합작에서 제가 많이 출연했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세계 추세로 봐가지고서 그 홍콩 배우 이제 그 성룡이 하고. 예. 사형도서라든 이제 황정리라고 있죠. 황정리. 예. 아 예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성룡의 그 악당 역할을 했던 그. 어. 세계 지금 추세에서도 전부 찾는 게 그냥 황정리 씨를 찾아요. 예. 그러니까 황정리의 취권 2. 예. 이렇게 해갖고 또 찍을 거예요. 황정리의 취권 2라는 예. 액션 영화를 해서 촬영 시작.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건강하시다 그래도 연세가 연세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액션. 나이역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대역 없이 그대로 그냥 액션 다 뛰시는 거예요? 아유, 실전해야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요. 와.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PD 감독들, 이제 예. 젊은 세대 감독들이 예. 저를 안 보고 보이지 않으니까. 예, 예. 보지 않고서는 이제, 아유, 이제 이 양반 80이 넘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입 빠지고, 손발도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깜짝 없죠. 깜짝 놀래.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가 그냥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조준 씨.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저는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청취자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인터뷰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정말 조준 씨, 조준 선생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잘 찍으시고요. 예, 예. 그 건강 계속 잘 지키셔서 예.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실버 세대에게 계속 예. 희망이 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오랜만에 예, 액션 영화에 다시 도전합니다. 쌍라이트 조준 씨였습니다.